너무 많이 먹어서. 너무 많이 먹어서 빨리 죽는다. 무서운 경고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과식과 폭식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 시대 최고의 건강법은 어찌 보면 너무 쉽고 단순합니다.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입니다. 작은 경험, 위대한 경험. 인생은 경험의 연속입니다. 작은 경험, 큰 경험, 좋은 경험, 나쁜 경험, 성공의 경험, 실패의 경험. 그 무수한 경험에서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얻었느냐에 따라 각각의 경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. 아무리 작은 경험, 아픈 경험도 그 안에서 교훈을 발견하는 순간 위대한 경험으로 바뀝니다.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. 부모의 자리. 어느 한 개인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.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,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. 핵심은 사랑입니다.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면 부모의 자리는 온전한 셈입니다. 아이디어의 힘. 아이디어뿐 아니라 꿈에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. 단순한 소망이 자라나 꿈이 되고 그 꿈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 몰입하면 그 꿈이 놀라운 힘으로 나를 움직입니다. 기적과도 같은 그 강력한 힘이 내 삶을 이끌고 나의 미래를 창조합니다. 열렬한 애정 그리고 열정. 열렬한 애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. 열정은 그 움직임이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. 그래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.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.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